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달이죠. 6월 6일에 현충일이 있고요. 한국전쟁도 6월 25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가슴 속에 새기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1차 접종만 맞춰도 현재 8인으로 제한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에서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74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부캐라는 말 어렵지 않게 듣죠. 본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SNS를 누비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학카소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서 씨와 함께합니다. 자, 이분은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부캐라는 말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일상 속에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본업 이외에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자 SNS를 그야말로 누비고 있는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제가 조금 전에 실례를 범했습니다. 학카소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수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 담당 PD가 저한테 긴장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기다가 이름을 잘못 써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섭섭할 뻔했어요. 반가워요, 하준서 씨.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스튜디오가 눈부시는데 하준수 씨. 예, 네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최근 한 방송에서 개그맨 중 외모 1위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뭐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너무 변함 있고요. 다 웃기려고 컨셉 잡았는데. 예, 예. 네네네. 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네, 뭐 진짜 바로 여기 계시는 완서 선배님만 보셔도 정말 미남이십니다. 정말 미남입니다. 진짜로. 예. 말도 안 돼요. 키도 크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 밖에서 제3자가 판단하건대 우리 테일러님이 최고라고. 정말입니다. 최고입니다. 저희 뭐 제작진이 오자마자 오빠 이러면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두 분 간단히 좀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먼저 완서 씨. 네, 저는 개그맨이자 현재 수트 디자이너로 예. 맞춤 정장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 개그맨 겸 테일러 강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준수 씨. 네, 저는 코미디 빅리그 개그맨 겸 현재 부캐로 학하서로 활동 중인 예. 네, 개그맨 하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모습으로 모셨지만 두 분은 무대 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또 부캐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캐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예, 예. 사실 지금 저는 맞춤 정장 사업을 개그는 잠깐 뒤로 하고 예. 정장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맞춤 정장은 치수를 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재면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좀 독특하게 아 진짜 재밌어요. 네. 네, 진짜 재밌어요. 오신 손님분들과 추억을 예. 남기기 위해서 조금은 좀 독특하게 했는데 지금 그게 좀 많이들 재밌어 하고 있어서 예. 저도 즐겁게 같이 또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용대 그 얼마 전에 그 이용대 선수 와가지고 예. 배드민턴 한판 쳤어요 그냥. 거기 사실 샵에서 예.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예. 그 네트 걸어놓고 줄자로 이렇게 걸어놓고 배드민턴 한판 치면서 치수 재고 예, 예. 또 얼마 전에 하하씨 오셔서 막춤 아 그렇군요 막춤 치면서 치수 재고 유세호씨 와서 그 메롱 또 유명하잖아요 예, 예. 메롱 하는 거 김경식도 좀 되고 선배도 예. 사실 저희 와이텐 라디오 꽤 오랫동안 함께하신 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또 그 김경식 선배가 또 거기 가셨더라고요 아 예. 오셔가지고 또 고맙게도 옛날에 틴틴파이브에 했던 그렇죠 로보캅 그거를 또 하면서 치수를 했던 기억이 예. 나요.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우리 부캐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방문을 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또 치수재는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한 큐 끝냈죠, 한 큐에. 네. 예. 우리 저 준수 씨는 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부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예. 그렇게 이슈화 됐던 거는 뭐 하준서희라고 그 깝스에서 있었던 부캐 하나랑 예. 그다음에 소포빌라에서 이제 그 째려보는 예, 그런 캐릭터 하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하카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예. 하카소가 그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진짜. 지금 그 유튜브 구독자가 한 20만 명, 10만 명이 좀 넘었나요? 네, 10만 명 이제 갓 넘었어요. 예, 예. 예. 그 정도면 얼마 보십니까? 이 공개도 됩니까? 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버시나 보네요. 아니 그 만서 씨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옷을 만드는 계기가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실 개그에 좀 열중을 하다가 그 옷도 정장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십니다.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예. 개그도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정장 쪽이 좀 기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예, 예. 정장에 좀 몰두를 하게 됐고, 예. 이 영상이나 이런 치수를 재밌게 찍게 된 계기는 정말 그냥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던 게 예, 예. 사람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길래, 아, 이거구나. 예. 즐거움을 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튜브는 따로 안 하시죠? 아직 유튜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인별그램에 네. 올리시는데 네.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그 치수 재는 그 장면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맞춤 정장 샵에서 예. 치수를 그렇게 뭐 혓바닥을 재고 겨드랑이 털을 재고 이런다는 게 사실. 아 겨드랑이 털도 재십니다. 네, 때로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좀 황당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고 뭐 예. 영상에 담고 재밌게 올리다 보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 예. 저도 추억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도 좋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장 판매만으로도 많이 버십니까? 정장 판매만으로? 예. 아이 또 뭐 사실 뭐 많이 번다라기보단 예. 사실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또 즐거워 보이시고 일하시면서. 네. 그 약간 금전적인 이런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 준수 씨는 어떻게 이 그림과 개그를 또 엮어서 이 하카소로 좀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부캐라고 솔직히 얘기하기도 그런 게 이건 예.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장난삼아 친구들 그려주고 예. 예, 군대 있을 때도 선임들이나 뭐 다 그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었는데 예. 예, 그 노면 모아니에서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그렸었는데 그게 예.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예. 뭐 주위에서 이제 너 이걸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정말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굉장한 팬이 됐는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하카소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좀 그려왔던 어떤 작품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카소의 그림을 두고 좀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맞아요. 원래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셨습니까? 네, 뭐 딱히 미술을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요? 네네네. 그냥 친구들 웃기려고. 예, 예. 네, 한 명 그려주면 주위 친구들이 웃어주니까. 예. 그냥 그렇게만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또 하카소가 그려왔던 작품들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이런 작품 그리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예. 뭐. 국주 선배는 한 30초 컷이고 국주 선배는 대차 형 같은 경우도 한 15초 컷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 저도 네. 이국주 씨 그 그린 거 봤는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레전드가 아닐까. 아 저도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고 뽑습니다. 또 홍현희 씨. 홍현희 씨 맞죠. 저는 진짜 홍현희 씨 또 유재석 씨도 있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저도 한 장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원래 사실. 유튜브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 기분 나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그 게스트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바른 진행자 중 하나인데 오늘 게스트를 때릴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방송 전에 저를 좀 그려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제 쪽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고 카메라를. 자, 이게 지금 보이나요? 야, 이거 진짜 저보고 제가 아침에 저 비비크림 바르고 왔는데 화장 안 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아, 예. 포인트를 잘 잡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잘 잡아요. 아니, 근데 코가 너무 미남이세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진짜? 아, 코가 그림에선 엉망진창인데. 아, 콧구멍이 엄청 큰데. 예, 콧구멍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저 그 강환서 씨의 테일러샵도 SNS 영상만 보면 진짜 좀 옷을 만드는 곳인가. 뭐 저도 물론 찾아가 봤습니다만. 네. 옛날부터 이런 스타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정장을 입는 걸 좋아했고. 예. 중학교 때 뭐 미팅 가더라도 정장이었고. 개그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캐릭터가 정장 입는 캐릭터. 예, 옷을 예. 너무 좋아했고 정장을 굉장히 사랑했죠. 예. 그래서 이 업에 또 뛰어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림과 또 네. 정장 스타일을 네. 좀 개그 소재로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그렇죠. 또 재밌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 준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로 그린 그림을 지금 스튜디오에 들고 오셨나요? 네네네. 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제 그림 실력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나운서 하길 잘하셨어요. 아, 정말 별로입니까? 아니, 이게 약간 예. 우리 조카 느낌. 예. 예, 조카 그림 실력. 어제 저 그 4시간 동안 그린 건데. 예, 아이, 감사하고요. 네네. 우리 완서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차촌, 이제 네. 치수를 재는 걸 차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영상을 이제 고객과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기준으로 촬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직업에 좀 맞추세요? 보통? 아, 맞습니다. 고객들의? 보통 이제 치수를 잴 때 제가 직업군으로 영상을 좀 재밌게 촬영하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치수를 재다가 물어봤는데 직업을 물어봤는데 뭐 태권도 사범이다. 그러면 이제 송판을 깨면서 편제를 하면서 채천을 할 때도 있고 예,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셰프다 그러면은 진짜 후라이팬 갖고 오셔서 예. 음식 이렇게 하면서 조리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직업군을 예 물어보면서 예. 진행하는 게 가장 또 재밌더라고요. 예. 자, 그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NS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 TV나 무대와 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사실 TV 무대 때는 제가 개그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받쳐주는 역할이라든가 조연의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면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제 샵에서 이렇게 최천을 하고 했을 때는 제가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이 좀 뭔가 활발한 느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그도 가미해서 즐겁게 일도 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느낌으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저 준수 씨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시는데 좀 TV나 무대와 또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TV나 무대는 이제 감독님이 따로 계시니까 뭐 어떻게든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예. 나는 웃기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니까. 아,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해 주시는 게 감독님의 몫인데 SNS는 오로지 제가 감독이고 제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올려버리고 예. 그리고 또 피드백이 또 바로바로 넘어오니까 예.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SNS가 조금 더 약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그렇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예.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듭니다. 예. 예. 자, 다시 한번 그 학카소 저를 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데 진짜 화가 나요. 이게 뭐야 이게. 여자 닮았습니까 이게? 아니 약간 네. 제가 봤을 땐 왜 김구라 씨가 생각이 나요? 진짜 화난다. 미남이세요?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 채촌 때문에 네. 정장 맞추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그 우리 완서 씨 텔러샵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네네. 채촌 때문에 옷 맞추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그걸 하고 싶어서? 채촌 때문에 특히나 그 예비 부부들 예비 부부? 네, 그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결혼 전에 웨딩 사진도 그렇죠. 찍잖아요. 예. 그렇듯이 제 인별그램을 보고 추억을 좀 만들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예전 같은 경우는 질문이 뭐
맞추는데 얼마나 걸리죠? 가격은 얼마죠? 예. 요즘에는 소품을 뭘 들고 가야 되죠? 네. 아, 정장 맞추러 가는데? 네. 오. 그런 질문들이 많아졌고, 좀 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개그맨들과 회의를 했다면, 예. 고객분들과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네. 근데 우리 앵커분님도 아시겠지만, 리허설도 했잖아요, 저희. 고객님들과. 근데 나 이거 지금 비하인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옷을 다 재요. 네, 맞아요. 아, 재고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죠. 아,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 식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영상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유튜브 오늘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자, 오늘 저 최초 나는 장면, 제가 나온 장면입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고객님 좀 계세요? 소품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다거나.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 네, 보통 저희 매장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예.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따님과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 따님과. 예. 그래서 실제로 아예 등장부터 인어공주 옷을 입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샵을 방문하신 거예요? 네, 진짜로. 인어공주를 입고 언더더시 하면서 이분은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아예 그렇게 오셨네. 네, 그렇게 오신 분이 있고 예. 정말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예. 삼남매였는데 삼남매. 어머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 아.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내가 좀 기억에 남아있을 때 너희들의 지금 즐거운 모습, 재밌는 모습을 사진에서 좀 늘 보고 싶다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삼남매들이 그 첫째 누님이 찾아오셔서 즐거운 예.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 예. 우리 매장을 찾게 됐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막 예. 이렇게 막 그 남동생 두 분이 언니가 누나를 거꾸로 붙잡고 막 매달고 시승을 쟀어요. 그거를 어머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예. 너무 재밌어하시고 너무 즐거웠다고. 좀 뜻깊으셨겠네요. 네, 저도 굉장히 뿌듯했었죠. 예. 누군가에게는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네. 예. 근데 그 인어공주 옷 입고 오신 분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 주차도 저 멀리 서 있을 텐데. 진짜 내릴 때부터 그렇게 오셨고 나갈 때도 벗지 않고 그래요. 나갈 때도. 아, 작정을 하고 오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진돌이 정재님께서는 오늘 너무 많이 웃게 되네요. 5558번님 오늘 방송 재밌어요. 9470번님 하카소님 저희 6살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캐릭터 잘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들에게 전수해 주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잘생긴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는 없고요. 어떻게 그리는지. 네, 저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앵커님을 예를 들면 일단 오른쪽 눈이 짝눈이에요. 아, 네. 제가요? 네네네. 오른쪽이 이렇게 들렸어요. 아, 잠깐만 들렸다니요? 사람을 보면은 일단 먼저 뭔가 삐뚤네 이런 거를 먼저 그 포인트를 이제 잡고 네. 예, 제 들리는 걸 잡고 네네네 그리고 보면은 마주 보고 있으면 콧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런 예. 거를 또 캐치를 해주시면은 사람을 봤을 때 일단 예, 딱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아주 큰 줄기로 잡고 네네네 그게 이제 거죠? 기둥인 거죠. 예. 네네네 어떻게 보면 뭐 김숙 선배님은 위아래로 약간 압축 프레스로 살짝 누른 듯한 아니 저기요 압축 프레스라니 그게 아니 그거를 아, 선배한테 압축 네. 완서 선배님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은 네. 약간 눈과 눈 사이가 거리두기 아 고마워합니다. 네네네 아,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그림을 그리신다 이런 네네네네, 말씀이었습니다. 네네네 저도 굉장히 이제 그 우리 학과서님의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국주 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국주 씨 있고 뭐 그 재준 씨도 있고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유병재 씨도 그린 적이 있고 맞습니다. 네.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혼자만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텐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다 터지니까 예. 이게 웃긴 거구나 싶어서 따라 웃긴 해요. 기분 나쁜 티를 못 내요. 아, 그렇죠. 난 낼 건데.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아까 전에 그림을 드렸습니다만, 때마침 그림 대회를 열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아, 그냥 뭐 어디, 이거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예, 뭐. 네. 그 프립에서 같이 예. 저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 그 재수제자를 뽑는. 그걸 해가지고 예. 네네 같이 이제
뭐 배차를 그리는 걸로 해가지고 아. 네네 만약에 못 그리면 턱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주고 사람을 아예 담그네 1등한테는 제가 또 캐릭터처를 해주고 예예 이런 예. 예, 아. 이벤트를 좀 개최 중입니다. 제 그림 좀 입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피사체로 나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이게 웃다 보니까 끝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가 써준 질문인데요. 네네. 강완서에게 행거칩이란? 아 강완서에게 행거칩이란? 예. 아 개그의 원동력이라 할까? 아. 나를 사실 이제 일에서 개그를 접목하게 해준 패션 아이템. 예.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사실 저는 많이 꼽거든요. 예. 네. 음식점 가면은 뭐 그 음식도 꼽고. 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삼겹살집이에요. 상추 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재밌네요. 네, 그런 거. 얼마 전에 또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인가요? 아, 네네네. 엄청 늘게 늘려서. 길게 늘려서 예. 그런 식으로 또 했었고. 재밌는 포인트. 네. 예. 저의 그 개그의 원동력, 개그를 원동력. 잊지 않게 해주는 예. 패션 아이템. 알겠습니다. 자, 하크소님. 네네. 자화상을 그릴 계획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배우분들을 연습해봤어요. 아, 예. 네, 안 되더라고요. 아, 배우분들은 안 됩니까? 네네네. 근데 거울을 봐서 자화상을 그려봤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아, 저도 어제 이제 그 하카소님 그리면서,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로. 잘생기셨어요? 사실. 아, 아닙니다. 과찬이시죠. 뭐 어디 들리거나 압축된 게 없어.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캐란 땡땡땡이다. 우리 그 준수 씨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부캐란? 나에게 부캐란 하준수다. 그냥 부캐가 본캐고 본캐가 부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네. 하카소로 참...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하준서희로 알았다면 요즘에는 하카소로 알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완서 씨. 나에게 부캐란 땡땡땡이다. 나에게 부캐란 강완서다. 아니, 잠깐만요. 뭐예요? 사실 그 순발력이 아니, 저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야 우리 준수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개그맨 테일러 강완서 씨와 하카소로 작품 활동하고 계신 개그맨 하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부에 출연한 하카소나 유산슬, 다비모, 유야호 같은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줄여서 만든 용어로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부르댕 아동복, 2번 부부의 세계, 3번 불의 옥잠, 4번 부캐, 5번 부산 갈매기. 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 선물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큰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세트, 익산 함나 배달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끼 마곡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정답, 오늘 조금 참여 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또 유튜브 댓글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